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임원도 인정한 홍멍 구글 앱 대체 어렵다. 화웨이 미 제재 타격 인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화웨이 임원도 인정한 홍멍 구글 앱 대체 어렵다. 화웨이 미 제재 타격 인정입니다. 지금 화웨이가 미 제재로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조이탄 화웨이 미국 지사 홍보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화웨이 자체 기술로는 미국 구글의 서비스를 대체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기존 발언과 배치가 되는데요. 그 전에 9월달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런정페이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0억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배치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제조의 필수적인 자체 운영 체계 OS 개발과 적용에서 예상보다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화웨이의 OS 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OS 개발. 말하자면 홍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OS 개발을 시도 중이었지만 8월에야 자체 OS인 홍멍을 공개하며 첫 발을 단순히 뗀 수준입니다. 물론 내년에 이 홍멍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동남아에는 구글 앱에 익숙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매우 많아서 해외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웨이의 제재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 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엔타이어 리스트에 올리게 됐고, 이때 구글이 동참하면서 안드로이드 관련 구글 서비스 이용 라이센스를 화웨이에 제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화웨이는 최신 스마트폰 제품과 구글 모바일 서비스 GMS라고 하는 서비스와 앱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화웨이 메이트 30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지도, 지메일, 유튜브 등에 이런 제품들이 빠지게 된 거죠. 운영 체제도 구글 것 대신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사용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동적으로 이게 깔렸기 때문에 그 백도어를 심어서 그것을 좀 풀이를 했지만 구글이 다시 막는 바람에 그것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추이를 한번 보면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억 8,500만 대가 판매가 됐고 전년 대비 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가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판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5월 달 넘어서 지금 9월 달까지 판매가 약간 떨어진 상태죠. 이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서 표면상으로는 미국 정부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화웨이 스마트폰의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 나온 메이트 30은 안드로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구글 앱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게 백도어를 심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회 설치도 최근에는 불가능하게 됐죠. 화웨이의 제재 때문에.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도 구글 서비스를 뺀 상태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화웨이 스마트폰인데요. 11일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가 도달이 됐어요. 그러나 화웨이 제재 문제는 아직 해결된 기미가 없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미국 정부와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화웨이의 제재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거다. 특히 구글 서비스는 아마 끝까지 받아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거 보시면
화웨이의 제재가 지금 가속화되고 구글 앱 서비스 때문에 화웨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